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오플로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급등에 대한 이유 한번 점검해 볼 거고, 자, 대응 전략 어제랑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수정된 대응 전략 전달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시기 바라고요. 자, 최종적으로는 이 이오플로우에 대한 목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목표가 잘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단기 급등 주도 준비해 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받아 가신 다음에 한 소액 한 100만 원 정도로 투자하셔서 어차피 이번 주 내로 한 10%에서 많게는 40%까지 급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잡아 가시면은, 자, 100만 원 투자하셔서 한 10만 원에서 40만 원 수익 난다고 치면은 뭐 가족분들과 뭐 맛있는 식사하시고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따 알려드릴 거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오플로우 말씀을 드려볼 건데 그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조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저 박탐정 힘내라고 댓글에 힘 또는 파이팅 뭐 이러한 응원 댓글들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오플로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게이 14,000원 부근 이 라인을 돌파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의 2분의 1을 익절을 진행하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 실제로 돌파를 했고 이때 익절 진행하셨으면은 뭐 충분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다만 지금 좀 많이 돌파가 나오면서 17,000원까지 돌파가 나왔죠. 자, 그런데 현재 다시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조금 매수와 매도세가 힘겨루기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왜 나오고 있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포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 주포 세력들은 항상 뭘 이용한다 말씀드렸죠? CB, BW 이러한 이제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사채 혹은 이제 EB라고 교환사채도 있어요. 때로는 이제 뭐 제3자 비자유 상장자를 통해서 신주를 이제 발행받기도 하죠.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자, 어제도 장 마감 후에 120억짜리 CB를 발행한 새로운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거는 악재로 작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어제부터 더 많이 들어왔죠. 자, 급등이 나왔었는데, 자, 급등이 나오고 이 전고점 부근에 오니까 아, 팔아야겠다. 어차피 악재도 있으니까 지금 좀 팔아야겠다. 라는 이제 심리가 조금 강세를 보이면서 매도가 나오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거. 어차피 세력들은 이 주가를 방어하는 역할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 수급팀이 주가 방어 역할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확하게 1,500원 라인에서 지지받고 있고 지금도 한번 돌파 나온 다음에 이제 저항 라인이었던 이 14,000원 이젠 지지 라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방어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제랑 조금 대응 전략이 달라졌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달라진 대응 전략 어떻게 달라졌냐면 원래는 이제 14,000원에서 익절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추가적으로 브리핑 드리자면 일단 익절 진행하시고 14,000원 부근을 새로운 지지 라인으로 삼으신 다음에 앞으로 이제 여기서 지지 받을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어차피 지금 이제 익절 진행하시면서 수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좀더 많아진 수익금 자체로 이걸 더 매입을 하시면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과거보다 평단가는 조금 높아지실 겁니다. 조금 더 비싼 가격에 14,000원에 매수를 하시니까. 자, 그래도 여러분들 비중 자체는 조금 더 많아질 거예요. 수량 자체가 늘어날 거니까 이렇게 좀 수량을 늘리셔서 수익금 자체를,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수익금 자체를 높여가자,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추가 매수를 하실 때는 항상 비중 10%에서 20% 정도 좀 분할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현재 추세를 봤을 때 충분히 2만 원까지도 올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올린다는 게 주포 세력이 의도적으로 올리는 건 아니고 개미들이 알아서 서로의 수급을 끌어오면서 그 수급으로 인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수급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개미가 개미의 수급을 가져온다고. 보신 바와 같이 어제보다 더큰 거래량 나오면서 개미들이 수급을 지속적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자, 새로운 수급은 더 많은 수급을 지속적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끌어오게 되면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추가적인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관련된 이슈는 동일해요. 아직도 유한양행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이슈와 메드트로닉의 M&A 재개 요 이슈, 그리고 한 개 더 있죠. 인출렉과의 이 가처분 소송. 요건데 이제 사실상 이거는 이미 주가의 반영 다 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미 이제 판매 허가가 다시 떨어졌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처분 소송 끝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유럽에서 판매 이미 되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될 거다 라고 나와봤자 뭐 주가의 변동이 있을까요? 자, 굳이 이제 좀 안 좋은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인슐렉과의 소송에서 마지막에 좀 반전이 일어나서 패소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가능성은 좀 현저히 떨어지긴 해요.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주가가 박살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살이 날 때는 어느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한데, 자, 이번에 120억 CB 발행한 거 이제 11,650원이죠. 그리고 이전 거는 약 3,800원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120억이에요. 아, 이땐 170억이었네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대충 이제 이 세력들, CB 세력들의 평당가를 좀 계산해 보면은 약 7,050원 정도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7,050원이면 어느 부분이냐? 자, 요쯤 되겠죠? 요쯤 되겠네요. 7,000원 정도. 딱 이 라인, 여러분들. 요 라인. 딱 요 라인이니까 대충 7,000원 정도가 아무리 주가가 빠지더라도 절대로 이 가격을 깨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들어온 120억 12, 요게 이제 출처가 어디냐? 이제 DB금융투자랑 GVA 자산운용, 타이거 자산운용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랑 여기 이제 사모펀드죠. 여기 증권사고. 근데 이게 다 NH, 그리고 여기는 KB랑 미래에셋이에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이 펀드들의 자금을 모아서 들어온 건데 사모펀드잖아요, 여러분들. 자, 쉽게 말해서 누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러한 식으로 사모펀드의 자금이 들어온다? 대부분 전주 자금이다. 그리고 이 전주 자금들은 대부분 명동사채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악성 자금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뭔가 명동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악성 자금이 되려면 단기 차익금으로서 명동에서 끌어와야 돼요. 자, 그럴 경우는 이제 공시가 나오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단기 차익금이 들어와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명동사채 얘네들도 돈을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불리기 위해서 전주 역할을 하면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한 거고, 충분히 이 오플라인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 CB 투자하면 충분히 벌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자,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아, 올라갈 거니까, 아, 이거 좀 계속 평화 꼬였네요. 자, 올라가겠거니 해서 투자를 한 거란 거죠. 저 실질적으로 지금 평당가 7,0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주가 보면 이미 2배 이상 수익 중이죠. 10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들은 들어올 때 100%의 수익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최소 250%입니다. 이게 약간 업계 룰 같은 건데, 약간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통하는 게 이제 250%, 2.5배죠. 요 정도 먹어야 돼요. 자,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다 분명히. 자, 그래서 이제 좀 러프하게 잡아서 25,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가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제 의견이고, 요거와 관련해서 2200원 여기서 한 차례는 눌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이제 매도 진행하시면서 익절해라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때도 제가 한 번 더 브리핑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이 오플로우 통해서 수익들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단기 급등주 요거 공개해드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 한번 공개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요 단기 급등주 요 종목이거든요. 자, 종목명은 제가 비공개로 처리해놨는데,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현재가 기준으로 9,570원 정도 하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이미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매집봉 발생을 했고, 이 매집봉의 하단 부분 아직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서 21선 위쪽에 모든 캔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일선이 21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단기 골든크로스까지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주 내로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제 번호 010-4123-8575 010-4123-8575 자, 이쪽으로 여러분들 2호 특별이라고 보내주시면
아, 이오플로우 가족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특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구나. 자, 그러면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종목 굳이 매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박탐정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올라가는지 아닌지 지켜만 보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거 한 1, 2주 뒤에 실제로 급등 나오면 제가 영상에서 공개해드리면서 제 말이 맞았는지 한번 증명을 할 거니까 뭐 그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뭐 당장 궁금하시거나 제말 믿고 한번 매수해보고 싶다, 소액으로라도 한번 사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종목명 알려드릴 거니까 매수 진행하셔서 수익도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이제 무리손 FNG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구독자분이 받아가셔서 하루 만에 이제 10% 수익이 나오면서 그분은 이제 요 종목에다가 500만 원을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50만 원 벌어갔다 덕분에 이걸로 이제 가족분들과 좀 맛있는 저녁 식사 하셨다고 그 스시 오마카세 드셨다고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뭐 다음 영상 찍을 때는 그것도 한번 인증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 종목 잡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좀 알뜰살뜰하게 수익도 챙겨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을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저희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에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사례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자,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 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의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